실시간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실시, 어제 했어야 되는 실시간인데요. 자, 오늘 오로지 오늘만 깨달았다. 2월 16일 콜라겐 레스토랑에서 우리 이 포도우 사람이 제 1회 음악여행 음악캠프 1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유진, 우리 팬님들 고맙습니다. 이수근님 고맙습니다. 네,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진님들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소 때처럼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단지 단순한 바뀐 거예요. 가인이가 오늘은 참고도 좋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해야만이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되시나요? 네, 세상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이거 원지에서 오신 뭔가? 지금 이 기분을 한번 세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나오는데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몸통만 약간 꼴로 구겨요. 몸통만이 악수 있으니 여러분들 악수 전에 열심히 봅시다. 언제? 녹을 시간을 놀아야 해요. 이러는 시간을 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 오빠 같이 예전이 보려고 세상에다는 이럴 시간에 일해야 하는데 네, 그렇지만 저분은 통장에 돈이 광란합니다. 네, 그래서 한 적이 됐답니다. 네, 회사 사장님께서 마주쳤는데요. 그래도 내놔세요. 내놔서 자, 그럼 저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답으로 이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전에도 유행이 했었는데 요즘에 더 핫하게 유행하더라고. 왜? 가입이가 유튜브에나 뛰어가는 거. 그럼 이제 나와야지.
에코, 에코, 에코. 20, 어머, 그래요? 왜 났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세상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네, 제가 하니까 오늘 그 실망을 통해서 오늘 2월 23일 네, 강진 도자미 축제 우리 분만 유달쌤 단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방학 분만님, 그다음에 우리 박님 그리고 태상님, 단심이 분만님 그리고 저 가인 표정 분만 가인에서 네, 일주일 동안 3월 1일까지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난장 2023년도 첫 난장 공연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님들께도 항상 가인이 겨울내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랑 해주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 받았으면요, 근데 가인 구독자가 이날 딱 3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보시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조금 주춤하지만요. 네, 앞으로 품바로서 그리고 우리 유치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인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난장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품바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부드럽지 못한 이유는 음악을 제가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해야 되는데 저는 버릇이 어떻게 들었냐면 그 시기로 들었어. 그 신청곡 있잖아. 신청곡으로 버릇을 들었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청을 안 하면 노래를 보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어.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한 4시간 정도는 제가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냐고? 왜 말잖아. 모르는 노래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시는 분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그분한테 제가 시켜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인만 아는 노래 손들어갖고 그걸 시켜갖고 모른다고 그러면 저는 아는데요.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디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손들고 말해도 돼요. 오빠 진짜 마음이 크네. 오빠 마음이 진짜 크다. 여기 뭐야? 오빠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아니 오빠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하는 걸 내가 해줄게. 오빠 내가 목 주셨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언니 그날 운동 위에 그거 제가 25살 때 불러오고 안 불러봤는데 우리 오빠를 위해서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신청부 할게요. 그날 우리 김현수 가수님 그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랬어요. 네. 손머리 위로 자, 그냥 우리 오빠가 내가 시키려고 했더니 목이 아프다고 그러시네. 그래서 가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듬 넣지 않고 손머리 위로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한 가지 재주가 하나 있는데 엉덩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엉덩이 움직일 내 재주가 있어요. 말을 왜 그랬어요? 뭐 그러냐고 그래야지. 네, 아니 그냥 저 엉덩이를 이름 쓴다고 그 기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글을 잘 모르는 거야. 영어로 써주세요. 영어로? 네. 자, 텍사스 폭스. 여러분들 뭔지 알았어요? 그게? 텍사스 폭스. 폭스 알고 봐요. 한글로 아니 폭스가 우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네. 일본 영어? 일본 영어? 텍사스, 미국 영어. 텍사스 어디가 있어? 텍사스. 미국 영어. 응? 저기. 저기 제가 거기에서 유학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유학파 군밤입니다. 유일무이 국내 유일무이 유학파 군밤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갔던 그 유학 코스가 텍사스였어. 네, 거기에서 폭스를 봤어요. 네. 먼저. 이렇게 쓸 사람이 있어 없어? 영어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봤냐고. 네, 설명해. 그러면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제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국만 제가 딱 해드릴게요. 황진이 오셨을 때 내가 그거 엊그저께 배웠는데 진짜 고마워라. 자 그러면 황진이가 그동안 장구를 치는 이야기 장구를 치든가 가위를 치든가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 만난 우리 텍사스 폭스님의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가니까 큰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네. 아? 여기요, 부장이 앉아계신 자리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옮기셔야 되겠죠. 오늘 굉장히 포스가 회장님 포스입니다. 사대부님. 저런 모습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레스토라, 아니면 저기, 저기, 비싼 집 있잖아. 그런 데도 옷이 안 나가봐. 그래야지 옷을, 난 저런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남자들이 코트 입고 있는 것도 난 처음 봤어. 어머나. 우리 오은경 가서 저렇게 굽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게 아까 내가 사진 찍어 다 줬는데 저 아까 마지막에 사진 찍으신 거 네 제가 어디 사전에 없었어 뭐냐 하셨을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내가 장구차하고 궁차하고 열차하고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놓고 깜빡했네 어디죠? 여기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2억짜리 차 한 대 한번 뺏어 보시겠죠?